상년 국어 3단원이요. 대화를 나누어요. 대화를 주고받을 때, 대화할 때 예절이 있어요. 대화할 때 예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너한번 말하고 나한번 말하고 그 다음에 쟤도 말하고 적기 있는 애도 말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기 말만 하는 애들 있지,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지 말만 하는 애들 있죠, 그죠? 걔네들이랑은 놀지 마세요, 알았죠? 짜증나요, 그죠? 또 바라보면서 말해야 돼요. 표정은 기분 좋은 얼굴로 쳐다봐야 되겠죠, 그죠? 이상한 표정 지면 안 돼요. 듣는 사람도 배려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막 깔보면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맞장구도 좀 쳐줘야 돼요. 그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알맞은 질문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되게 기분 좋겠지?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을 할때 예절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뭐예요? 기분 좋게 대화하려고, 기분 좋게 대화하기 위해서. 듣는 이가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죠? 아, 뭐 가끔가다 듣기 싫은 말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럴 때뭐 딴청하고 막 표정 찌그러지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죠? 안 좋겠죠? 말을 들을 때, 자, 아까는 말할 때였고요. 이번에는 말을 들을 때도 예절을 지켜야 돼요. 들을 때 예절을 지키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어져요. 근데 들을 때 딴청하고 이러면 이어지겠어? 말하는 사람들이? 그죠? 힘들죠? 이건 원장님이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네가 다 딴청해. 하나는 졸고 있고, 하나는 손장난하고 있고, 하나는 뭐딴 거, 뭐 핸드폰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수업할 맛이라 하겠어? 그죠? 힘들죠? 똑같아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아. 또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상해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지 않고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대화가 중단이 돼요.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면. 우더른하고 대화할 때는 높임말을 사용하고요. 올바른 태도로 대화를 해요. 어른이 기분 나쁜 그런 태도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높임말을 사용하는데, 높임말에는 문장을 뭐뭐 씁니다, 뭐뭐 어요, 뭐 이런 게 있겠죠. 또 시자를 붙이는 넣는 방법도 있어요. 깨나 깨서도 있고요. 그죠? 높임을 나타내는 방법은 따로 나왔네요. 빨리 사과를 먹고 싶습니다. 싶어요. 다 괜찮죠? 그죠? 할머니 깨 드릴 말씀이 있다. 할머니가 오면이 아니라 오시면 더 좋아요. 나중에 나도 보다는 그죠? 저도라고 하는 게더 좋겠네요. 자, 높이는 걸 볼게요. 밥은 뭘로 진지? 먹다는 자다는 나는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건. 알았죠? 그럼 나를 낮추면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이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아니라 저희가 되는 거예요. 웃 어른과 대화할 때의 태도를 볼게요. 태도. 올바른 태도는 바른 자세로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인사를 해도 우리 배꼽 인사를 아주 이쁘게 하면 어른들이 되게 기분 좋아요. 쟤는 좋은 어린이집 나왔나 보다 이러고 딱 알고 그지? 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쳤네 이러는데 인사를 했는지 말했는지 뭐 뭐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말을 그지? 인사하는 말은 들리지도 않고 저기 고개를 숙인 거야 만 거야 그지? 뭐 이런 거면은 되게 그지? 알았어 말은 하겠지만 그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또 말대꾸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신경질적으로 대답. 이거 정말 대박이죠. 또 말씀하시는 어른을 보면서 대답해야 바른 몸가짐을 하면서 말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런 애들 많더라. 원장님한테도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데 걔는 내가 걔네 집 가면 인사도 안 해. 나오지도 안 해. 내가 무슨 자기네 집에 뭐 거지라서 내가 뭘 얻어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사람이 기분이 엄청 나쁘지? 두고두고 나빠. 아직까지 나빠. 어지 아니에요. 지금은 대학생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 뭐 애기였을 때는 되게 막 이렇게 막 이쁜 짓 하더니 어느샌가 뭐한 4학년, 5학년 때부터는 무슨 새침대기처럼 그러더니 이제 뭐 재수없게 뭐 대놓고 막 그래요. 여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때마다 내가 쟤를 왜세배 또는 왜 주고 또 때마다 내가 왜 줘야 하나 싶기도 하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내가 뭐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걔네 엄마 아빠 보고서 그지 그냥 주는 거야 그지 그리고 맨날 욕해 속으로 엄마 아빠 있는 데서는 안 하지만 딸은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 항상 걔 욕만 해 어떻게 얘가 저렇게 됐나라고 너네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되게 어른들이 그런 거 되게 따져요. 무슨 말인지 알지? 기분이 되게 나빠요. 친척 어른들 보면은 기쁘게 한번 인사해 봐요. 그러면 친척들이 되게 기분 좋아요. 응? 굳이 인사 이렇게 한번 하고 볼일 보면 돼. 그지?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 없잖아. 그지? 그냥 인사만 와. 처음 봤을 때 인사 탁 하고 잠깐 응? 한 1, 2분 옆에 좀 어른 옆에 있고 말도 좀 들어주고 그지? 맞지? 그 다음에 갈 때도 그지? 쫓아다니면서 좀 인사 좀 하고 그러면 아주 좋을 거예요. 바른 몸가짐이고 그럼 보면서 해야 돼요. 이마 짜증내면 안 돼요. 그지? 짜증내면 안 돼. 절대. 그죠? 자. 친구들과 함께 예절을 지키며 대화를 나눠 볼게요. 서로 인사를 나눌 거예요. 서로 친구들과 함께요. 서로 인사해요. 서로 칭찬해 줘요. 또 칭찬하는 말 들었을 때는 아, 너가 칭찬해 줘서 나 대빵 기분이 좋다라고 그지? 기분도 말해 주고요. 맞장구 쳐 줘야 돼요. 친구들이 중요한 건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되는 거야. 그죠? 난 어른이 되면 경찰이 되고 싶어 이러면 그래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 니가 뭐 이러면지 그지 안 되겠지요 그죠 맞장구를 쳐줘야 될 거예요. 짝과 함께 서로 궁금한 점에 대해 대하며 짝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신의 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짝에 어떤 점이 궁금한지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너가 아끼는 물건은 뭐니?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니? 자랑하고 싶은 게뭐 있니? 뭐 이런 거, 그죠? 대화 예절을 지키면서 짝과 대화를 나눠 볼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참 신기하더라.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어. 지 기분 좋을 때는 막 그러고, 지 기분 나쁘면, 그지? 옷좀 그런, 어? 있죠? 그런 애들 있죠? 엄청 많죠? 놀지 마. 그런 애들은요, 나이가 많아진다고 어른이 됐다고 그런 게잘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부분은 애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잘안 바뀌어요. 놀지 마. 알았지? 시간 투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아주 다혈질이고요. 큰일 나요.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지?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걔가 안 좋더라도 서로, 그지? 예절을, 이런 거 학교에서도 배운 거잖아. 그지?
대화 예절을 지키면서 여러 상황에 알맞게 대화하기. 대화할 때는 말을 할 때와 들을 때에 알맞은 뭐를 지켜야 돼요? 대화 예절을 지켜야 돼요. 그죠? 뭐할 때?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는 항상 대화 예절을 지켜야 돼요. 우더른하고 대화할 때는 높임말과 태도가 공손한 태도로 하면 좋겠어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이런 거 학교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지? 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야. 짝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표시해 볼 거야. 지금 자신의 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볼 거야. 지금 짝에 대해 아는 만큼 색칠해 볼 거예요. 짝과 대화한 뒤에 변한 점을 말해 볼게요. 궁금한 점을 나누어 대화하여 보니까 몰랐던 일도 알게 되겠죠. 친구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대화하면, 그지? 대화를 하면, 그지? 더 많이 이해하고 몰랐던 일도 알게 돼요. 친구들이나 어른과 대화할 때 지켜야 될 거. 일단은 차례를 지켜야 돼요. 그죠? 들을 때에는 반응을 해줘야 돼요. 맞장구 같은 걸 쳐줘야 돼요. 또 물어보면 대답도 좀 해주고요. 높임말도 써주고요. 우더름과 눈 맞춤을 하는데요. 똑바로 쳐다본다. 이거 되게 기분 나쁜 거죠, 그죠? 조그만 애가 막 어른을 잡아먹을 듯이 막 쳐다봐요. 똑바로. 그러면요, 어른이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요, 때려주고 싶어요, 그 아이를. 여기 써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야 돼요. 그건 누가 쳐다봐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내가 지금 내 눈동자가 이런 느낌이 나지는 않나? 지가 알아야지. 바보도 아니고. 그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원장님이 오늘 얘기한 사람 중에서 가장 최악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알았지?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른이 그놈을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분 좋니? 친구가 봐도 기분이 나쁜 거야. 하다못해 너네도 알겠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지? 게다가 수십 년 차이 난 애가 어른을 그렇게 보면은 기분이 좋겠니? 상당히 안 좋겠죠? 그죠?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예요. 자, 책 한번 쳐봅시다. 오늘 조금만 해볼게요. 조금만 해볼게요. 오늘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이네요. 자,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뭐를 지켜? 차례를 지켜야 돼요. 우더른과 대화할 때는 가로를 세 글자 높임말을 사용해요. 친구들과 함께 예절을 지키며 대화를 나눌 때는 먼저 서로 땡땡을 나눕니다. 서로 인사를 어렵죠? 인사를 나눠요. 대화를 할 때는 말을 할 때와 들을 때에 알맞은 예절 맞아요. 대화 예절. 대화 예절. 저거 내가 친거 아니야. 대화 예절. 거의 많다. 조금만 하죠. 많이 안할 거예요. 만화를 볼 거예요. 우리 토요일에
말을 하고 있는데 잠깐 내 말부터 들어봐. 아, 기분 나쁘죠? 이런 스타일. 완전. 그죠? 아침에 학교 가는데 어떤 꼬마가 학교까지 가는 길을 물어보는 거야.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야. 얘기도 아니야. 그지? 수다야. 자, 말 차례를 지키지 않고 한 사람만 계속 말을 하고 있어. 얘가 틀린 거죠. 잠시만요. 자, 옆에 교실 수업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원장님 저러면은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친절하게 말해줬어. 얘 표정이 안 좋죠? 그죠? 그런 걸 모르나 봐요. 그죠? 참, 그렇죠. 응?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무서워하면서 의심하는 것 있지? 내 친절을 몰라보고 말이야. 아이 참 시끄러워서. 뭐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너도 자동차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니? 이 자동차가 시끄럽다고 한 거죠. 내 말만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었어.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얘는 끝까지 들어주고만 있어요. 가운데 있는 여자애는. 그지? 친구들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저 분홍이가 그죠? 분홍이가 그죠? 남자친구가 말을 하려고 할때 끼어들어서 자기 말만 해요. 그죠? 말을 끊고 끼어들었어요. 그죠? 말을 끊고 끼어들었어요. 남자아이가 이렇게 너도 자동차 같다고 생각하지 않니? 저런 아주 심한 말을 저 분홍색 여자아이는 저런 말을 듣고 살아야 돼. 아이고. 왜 저렇게 얘기했어요? 자동차처럼 말을 끊어서. 요 얘기죠. 말 차례를 지키지 않고 한 사람만 계속 말을 하고 있어서라고 할까요? 그거 그대로 쓰세요. 원장님, 딴거쓸 건데, 뭐 똑같아요. 글씨를 쓸 때는요, 글자 간 간격도 해야 되고, 글자 크기가 골아야 돼요. 연필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 밑에 있는 이 뻑큐하는 손가락으로 받쳐야 돼요. 알겠죠? 우리 글씨는요, 왜잘 써야 되냐면요, 우리 나중에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가서 글씨 못 쓰면요, 수학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없었기 때문이다. 연필은 꽉쥘수 있어야 돼요. 힘을 많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강하게도 눌러줄 수 있고, 약하게도 해야 돼요. 뭐 까딱까딱 하죠. 왜이 공장이 붙어있죠? 수학을 풀다 보면요.
그치 글씨를 못 알아볼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거를 지가 알아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쓰면 알아볼 수 있나요? 알아봐야 돼. 지가 알아봐야 돼. 지가. 그죠? 이한 문제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가 X인지 뭐 이자인지 마이너스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걸 갖다가 가로가 있는지 이게 무슨 자인지 어떻게 아냐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응? 그죠? 이 글자 막 크게 쓰고 삐뚤빼뚤 쓰면 이게 되겠니? 이게 답이 맞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지? 글씨를 잘 써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당장, 그죠? 글씨가 복잡해지고 그러면요. 잘 써야 돼요. 알았지?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만화에서 친구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례를 지켜야 되겠어요. 말을 할때 예절을 지켜야 하는 까닭. 일단, 기분 좋게 대화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맞죠? 재수 없어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싶겠냐? 그죠? 맞죠? 들어주고 싶겠어? 듣고 싶지도 않지, 그지? 그죠?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니? 나는 가족과 공원에 산책을 다녀왔어. 공원에서 다 함께 김밥도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 눈이 요것만 보고 있어요. 아빠와 자전거도 탔는데 정말 시원하고 좋았어. 말을 하면 좀 쳐다보고 맞장구를 쳐줘. 차라리 벽하고 말하는 게 낫겠다. 응, 뭐라고 했어? 대박이지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죠? 지난 주말에 한 일이에요. 남자아이가 기분이 상한 까닭은? 그죠? 맞장, 남자애가 얘기를 했죠? 그죠? 쳐다보지도 않고, 그죠? 맞장구도 안 치고. 남자 아이의 말에 맞장구 치는 말로 알맞은 거. 가족과 공원에 다녀와서 정말 좋았겠다. 이게 좋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요. 좀 너무 유치했네요. 말을 들을 때 예절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뭐예요? 기분을 맞추면 좋기는 한데, 그지? 5번 봐봐요. 지금 남학생 기분 나빴잖아요, 그죠?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지? 대화가 이어지려면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대화가 이어지려면, 그죠?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면 안 돼요.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어제 퍼즐 놀이판을 새로 샀는데 너는 그것을 해봤니? 그런데 잠깐만. 그냥 들어봐. 수고하세요. 자, 그냥 들어봐. 그 퍼즐 놀이판이 얼마나 재밌냐면, 2번을 가볼까요? 얘도 끊으려고 그러고, 얘는 지 말만 하려고 둘다 공감대가 없네요. 그죠? 맞죠? 이 책은 정말 재미있어. 그런데 오늘 오후에 너는 무엇을 할 거니? 나한테 말하는 거 맞니?
누구를 얘는 이 책을 보면서 얘기했죠, 그죠? 맞죠? 책을 보고 있어요. 그죠? 여자애가 기분이 나빴어요. 초록이가 기분이 상했어요. 세 번째. 물어볼 것이 있어. 지금 할머니 댁에 가야 하니까 얼른 말해. 벌써 10분이 지났잖아. 그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죠? 어제 축구 경기는 정말 재미있더라. 너도 봤니?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얘는 대꾸를 안 하네. 그지? 멋졌어. 대꾸를 안 하고 얘는 뭐예요? 얘 급하다고 얘기했는데, 그지? 전혀 지 얘기만 하고 있네. 그지? 자, 서구가 영택이 가방을 꾸준히 들어주는 것을 보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 라고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서구와 영택이가 서로, 점점점, 그래, 맞아, 둘이 서로 친해졌어. 말을 갖다가 자꾸 탁탁 끊네, 그지? 틀린 점은 이 여자애가 표정이 찌그러졌어. 남친? 그지? 그런 것 같아. 얘는 한결같은 표정. 관심이 없어. 자, 힘든 일을 겪은 친구들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니? 기분이 나쁘겠지? 맞장구가 아니지. 무시하는 거잖아. 그지?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그지? 너 바보니? 뭐 이게 빠졌겠지? 그지? 유치하다, 얘. 뭐 이런 거잖아. 그지? 끝까지 들어보자.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해줘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지 않은 거야. 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얘는 얘를 아주 하찮게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쟤는 아직도 웃고 있는데. 누구? 예? 머리 갔냐? 머리? 머리 예? 긁었네. 예? 네. 그러게요. 착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친구들은요, 말을 이렇게 세게 하는 친구들은요, 조심하세요. 별로 좀 친하기 어려운 스타일이죠? 맞죠? 말을 갖다가 아주, 그저 지 말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보도록 하자. 말을 할때 지켜야 할, 하나는 뭐예요? 말을 할 때라고 그랬어요. 말을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맞는 대화 상황.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을 한다. 그죠? 아까 이상한 데 보고 있었죠? 그죠? 2번이 좋겠어요. 차례를 지키면서 말하는 거. 그죠? 차례를. 일단 얘도 안 지켰어. 그지? 차례는 얘가 먼저 안 지켰어? 얘가 얼마나 길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지? 맞죠? 안 지켰어, 일단. 일단 안 지키고 얘도 뭐, 안 친한가? 그죠? 1번이에요. 3의 대화 내용에서 남자아이의 생각이나 느낌은, 나쁘죠? 나 급하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4번, 6번 대화 상황 중에서 맞장구를 쳐주지 않아서 대화가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은 뭘까요? 그죠? 무시하고 있죠? 무시가 아니라 계속 말을 안 해요. 대화를 주고받을 때 지켜야 할 예절, 틀린 것은 뭘까요? 3번. 그죠? 배려하면서 바라보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차례를 지키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